테러조에게 물어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헨권 님이 4주 전에 물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달 동안 대답을 못 해드렸네요. 이제는 메일 헤드로 하겠습니다. 175에서 60kg로 체지방률을 3%에 말랐지만 근력은 괜찮은 남자입니다. 한 손으로 턱걸이 가능, 한 손으로 턱걸이 가능. 1분에 푸시업 100개 가능, 부피 좀 늘리고 싶은데 근육이 안 커져요. 많이 먹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칼로리 소모 안 하면 식욕이 안 생깁니다. 무리하게 먹어봐야 설사로 빠짐.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한약방 가서 영양제 좋도록 적을까요? 맛있는 위주로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세요. 뭐, 흰쌀, 탄수화물은 흰쌀밥, 그리고, 뭐 과일, 그 다음에 견과류, 음식에다가 올리브오일 이렇게 많이 뿌려 드시고, 네, 그 코코넛 오일, 그라스페드 버터, 네, 그렇게 많이 뿌려 드세요. 그리고 뭐 고기 같은 걸, 닭가슴살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닭다리 같은 거 싸요. 닭다리 많이 드시고, 삼겹살 많이 드시고, 지방 있는 그런 식사하세요. 고지방, 글라이세믹 인덱스, 지하의 수치가 높은 종류의 탄수화물, 그 다음에 맛있는 단백질 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김님이 미적분하면 몸세기 1등 뺨치겠네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야? 여기 더 외국분이 리 레젠더리가 Should I did even workout or only chest? 네, 그 푸샵 보고 말한 것 같은데, 네. 푸시업도 올것 같죠. 네. 그다음에 아리피님이 맨몸 운동은 중량을 어떻게 올리나요? 가슴 키우고 싶은데 맨몸 운동은 한계가 있나요? 맨몸으로 SP 15를 한 시간에 할수 있는 분, 스쿼트 20개를 15세트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많이 자극이 안올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벤치프레스랑 그렇게 분할 운동을 하세요. 제 유튜브 채널로 가시면 지금 채널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더 베스트 그 최고의 몸짱 루틴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시면 운동 루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슴 운동 하나만 클릭하셔서 하시면 돼요. 아시죠?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케일님, 크리스 케일님 영상에서 정확히 어떤 운동, 어떤 세트로 하는지 설명해 줄수 있나요? 푸시업 같은 건데, 같은 자세로 계속 하나요? 그 SP 운동에서 푸시업은 제 SP 제 유튜브 지금 채널에서 SP 트레이닝 치면은 SP 운동 풀 버전으로 나옵니다. 그걸 보세요. 그다음에 자, 그래서 뭐 누가 망고를 먹었다고 양 다들 풀업 세 개는 하심. 네. 풀업 3개도 제대로 하기 힘들죠. 그다음에 현우님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주 전에. 네. 자, 거기다 김지원님이 4주 전에 그럼 황철수 씨 보시러 가시면 되겠네요. 밑에 분. 아, 무슨 뭐큰 몸이라 아니면 뭐뭐 대회 그런 게 나왔나 보죠. 네. 오케이. 자, 유성, 저는 100% 내추럴입니다. 100% 내추럴. 저보다 대부분 몸이 크신 분들은 내추럴이 아니시라고 보면 됩니다. 네. 177에. 그 다음에, 로니 알님, 한달 전에 장애를 지닌 사람입니다. 캐나다에 방문하면 동참 가능한가요? 제 지금 몸짱 만들기 재능 기부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방문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선발이 되셔야 합니다. 다음 기수는 8기는 1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네. 권민주님, 12주 몸짱 프로그램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가요? 한국 거주자나 불가능한가요? 한국에도 저 온라인 제 다음 카페 있어요. 트레이너조 다음 카페는 그 다이어트 몸짱 바이 트레이너조라는 다음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온라인으로도 진행합니다. 이번에 온라인 1기분이 열심히 잘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네, 그분들도 12월 31일 날 사진 촬영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SJ님 한국말로 하시지. 네, 다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네, 김준서님 몸 좋은 사람이 이런 걸 찍어야죠. 딱히 대단하신 것 같지 않은데 황철순 정도는 돼야지. 아, 김준성님.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저는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내추럴로. 젖몸 이상 커지기 쉬운가? 네. 자, 그 밑에 야성님께서 김준선님, 황철순 선수는 프로 보디빌더고 근육만 키우기 위해 미친 듯 투자하는 프로 선수는 무슨 뜻이냐면 운동도 미친 듯이 하지만 보충제와 적당한 약물을 써주면 근육 성장에 온신호 쓰는 거저 위의 사람은 정도도 운동도 많이 해야 됨. 네, 야성님. 네, 그렇게 보충 설명이 되셨네요. 자, 오케이. 네. 제가 177이고요. 지금 현재 체중 82고, 저보다 몸 좋으면 대부분은, 내추럴 아닙니다. 네. 오케이. 정우님. 헬스장에서 평균 한 세트에 12회 정도 근력 운동을 하고, 세트 사이에 1분씩 쉬는데 이렇게도 힘이 세지나요? 근육량은 늘 텐데. 힘이 안 세질까 걱정되네요. 힘들면 쉬시고요. 안 힘들면 쉬시지 마세요. 굳이 안 힘든데 쉴 필요 없고요. 네, 그래서 일단 SP15를 마스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기아님 한달 전에 집에서 할수 있는 뱃살 빼는 운동 몇 가지 알려주세요. 네, SP 운동 추천합니다. 네, DM님 하. 카메라맨 콧바람 많이 흔들린다고. 네, 운동하니까 흔들릴 수도 있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여기 밑에 누가 낙성대인가요? 한국 갔을 때 안울동 선배님과 같이 운동했을 때, 네, 낙성 서울대 입구에 갔었습니다. 네, 이수정님께서 동영상 자주 올려주세요. 밥한끼 쏘겠습니다. 한국 갔는데 밥 먹지 않은 사람 되게 많았는데 제가 밥은 전부 다 집에서 가족들하고 먹었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가면 기회 되면 단체로 밥을 한번 먹죠. 네. 정말로. 근데 밥을 제가 먹으려면 낮에 먹어야 돼요. 점심이나 오전에. 왜냐면 저녁은 제가 집에서 먹어야 합니다. 네. 오케이. 자, 신님께서 리스펙트 한다고 테너조의 12주 몸짱 만들기.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회장님께서 초보자분들과 동작 천천히 같이 하면서 나간다면 초보분들이 더욱 잘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것도 괜찮은데 제 실제 운동을 따라 하시는 분들은 제템포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몸짱은 같이 안 해요. 네, 그 다음에 유제트킴님 와, 두 전설의 만남인가요? 제가 한국 갔을 때 안울동 선배님과 같이 운동했을 때. 네. 박상희님, 네. 30, 네, 맞아요. 30세트 한거 그때. 오케이. 그때 미스터 MMO님, 석현이 얼굴이 반쪽이 됐네요. 자, 그렇죠. 열심히 해서. 네, 만져보고 싶다. 주물럭 주물럭. 네, 이지환님, 네. 말랑말랑 할 거예요. 힘안 주면. 네. 근육이. 여기서 뭐 더즈백님 턱걸이 대충 하네. 100개 팔굽혀펴기. 네. 턱걸이 대충. 일단 뭐 대충 뭐한 세트에 다 7피 전까지 하진 않지만 대충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김수빈님 다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MK킴님, 한국에도 있나요? 혼자서 106kg에서 96 감량하고 풀업 한 개도 못했는데, 6에서 7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체중도 그대로고, 풀업, 아이고, 다리야, 다리 알겠어요. 좀 펴야지. 오케이. 자, 그 뒤로 체중도 그대로고, 풀업 개수도 늘지 않고, 몸에 변화도 없는 것 같아 점점 재미가 없네요. 식단이나 프로틴 파우더 같은 건 따로 챙기지 않고 드시지 마시고 제 몸에 어떤 게 맞는지 잘 몰라서 유튜브 보다가 글 남겨봅니다. 한국의 네이버 지식인 물으면 다 자기 자랑만 하고 광고만 잔뜩 있고 답답하네요.
자, 제 SP 운동 따라 하시고요. 검색해서 SP 트레이닝. 그 다음에 식단은 인스타그램에서 trainerjoe.ca. 요 비디오 밑에 보면 제다 나와 있어요. 여기 제가 그 정보에. 거기서 제 식단 따라 하세요. 오케이? 다 올려 있으니까. 정용윤님 몸짱 어떻게 참여하나요? 몸짱 참여는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시면 제가 12월에 어떻게 참여하라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김건님. 네, 세달 만에. TR 캐나다 사장님이신가요? 네. 세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최진수님. 멋지네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케빈조님. 키가 되게 크다. 안우동 선생님. 네, 키가 188이죠. 7. 오케이. BK님, 풀업 10개, 푸시업 10개, 스쿼트 100개가 한 세트 말하는 거죠? 한 세트. 일단, 예전에 제가 얘기한 건데, 요새는 그냥 SP15를 1시간에 할수 있으면, 분할 운동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아셨죠? 네. 네. 멋있네요. 제이컵 조단님께서 마이크 창 이후로 오래간만에 잘 봤어요. 마이크 창은 식스팩, 숄컷에 그 중국 분이시죠? 요새는 안 나오시는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훈님 퓨 한국에 오셨군요. 한국에 갔었죠. 네 좋아요 클릭 초보 래퍼 네 와우 몸매 죽이네 감사합니다. 린님 자 김우진님 난 13살이라서 매일 푸시업 10개밖에 100개밖에 못해요. 13살에 100개만 잘하는 겁니다. 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썸머님께서, 쉐이크가 프로틴 파우더도 해당되나요? 마른 비만 여자인데, 살찌우고 근육 늘리고 싶거든요. 운동은 초보고 식단은 어떻게 먹어야죠? 고기가 소화가 안 돼서 프로틴 가끔. 마른 비만인데, 보충제 전 추천하지 않아요. 자연식도 쓰세요. 한식, 뭐 생선, 뭐 육류는, 생선 육류, 뭐 그런 거 드시고, 뭐 밥, 뭐, 그 다음 나물 그런 거 드시고 제 인스타그램 보시고 저랑 비슷하게 드시면 됩니다. 네. 주세요 밥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100% 내추럴 머리도 내추럴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지금. 네. 뭐 드러그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요. 네. 네. 태수김님 안울동 선배님하고 그때 봤는데 서로 아시는 건가요? 네 선후배 네 맞습니다. 네, 그때 브랜든 킴님 한국에 오셨나요? 그때 한국에 갔었죠. 제가 그때 바빠서 댓글을 못 남겨드렸네요. 이제부터 자 신준영이 중장 운동 아예 안 하고 맨몸 운동하고 저 크게 나올 수 있나요? 맨몸 운동만으로는 저 사이즈가 나오기가 좀 힘들 거예요 아마. 네, 지금 상태는 그래도 많이는 좋아요. 제 웹사이트 여기 밑 저기 보면 트레이너조.ca 여기 밑에를 클릭을 하시면 밑에 정보 여기 비디오 밑에 정 비디오 밑에 거기 보면 맨몸 SP로 몸조아진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시죠? 최대 세 달에 근육이 8kg가 늘었어요. 네. 오케이. 자, 공무원님 저 사람 헬스장 갈 텐데 여름에는 헬스장 안 갔어요. 여름에는 밖에서만 운동했어요. 네. 자, 오케이. 그래서, 엄원짐선님께서, 핑계고 안에서 그렇죠. 푸쉬업은 저분처럼 팔로 당기는 게 정서죠. 네. 어깨 아프신 분들은 턱걸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아프시면 어깨 안 아픕니다. 네. 네, 오케이. 풀업밴드 한 개라도 할수 있으면 풀업밴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잡고 하세요. 일주일에 한 개씩 늡니다. 맨날 연습하면. 오케이. 네, 오케이. 황재근님 멋지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민지환님 정확하게 말씀 다 하셨네. 저게 정답이죠. 처음 자기 몰아하는 게 최고죠. 그렇죠. 처음엔 자기 몸으로 해야 되죠. 이수종님, 유튜브로 잘 보고 있어요. 영상 자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멸치 탈출법 알려주세요.
모두가 다 멸치에서 시작합니다. 저도 멸치였고, 예전에 적게 나갈 때는 대학교 때 몰수술하고 59kg 나갔어요, 제가 그때. 네, 그래서 꾸준히 하시면 돼요, 꾸준히. 제 식단은 인스타그램 테너조.ca를 참고하시고. 네, 36RC님 안녕하세요. 테너조님, 제가 현재 체지방량 거의 25% 가까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근육량이 꽤 있긴 합니다. 예전에 운동을 해서요. 에스피 운동하고 타바다처럼 계단 올리기 짧은 시간에 최대한 빠르게 오르는 걸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일부러 빡세게 오르고. 체지방 25%는 저는 그런 건 추천 안 해요. 왜냐면 너무 무거워서. SP 하시다가 식단 관리하셔서 체지방 줄이세요. 그래서 네, 체지방 줄이세요. 식단 관리로 체지방 줄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SP 15 1시간을 하실 수 있으면 고급 운동 들어가세요. 분할 운동. 지금 제가 비디오 올리고 있는 거.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조가님, 같이 하는 꼬마는 살부터 10kg 이상 불리고 운동해라. 살 늘리면 안 되죠. 아, NRJ님, 턱걸이 10개가 초보자 가능한지, 과체중 일반인이 저자세 턱걸이 가능한 게, 과체중 초보자 그냥 매달리지도 못하는 사람 3개월 동안 계속하니까 8개 하더라고요. 네. 맨날 해보세요, 맨날. 자, 박종선님. 네, 오케이, 네. 김승우님이 큰 물통이 필요했는데 물통 어디서 구입하나요? 아마존닷컴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네, 아마존. 오케이, 오케이. 자, 우왕킨노님, 푸시업 턱걸이 스쿼트를 아침에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체중은 90이 넘고 팔은 힘이 없어서 턱걸이만큼 한 개도 못 하겠더라고요. 턱걸이 대체할 만한 운동 없나요? 턱걸이 연습하세요. 턱걸이 맨날 하세요. 맨날 하시고 체중 빠시면 한 개도 못 해요. 그리고 맨날 하시면 3개월에 8개 한 친구 봤어요. 지난 기수. 자, 석사마님, 오해하시면 안될 부분이 유산소 운동이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라 짐에서 하는 트레드밀은 투자하는 시간 대비 효과가 적고 지루하고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면을 설명하는 듯. 그래서 나는 유산소를 내가 좋아하는 밖에서 저상급 타기로. 네, 그렇죠. 네, 유산소 운동 뭐 짐에 가셔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살 많이 찝니다. 네, 하지 마세요. 오케이? SP 하시고 진짜로 살 빼고 싶으면 푹 쉬세요. 잠 많이 자면 살 빠집니다. 네, 그리고 자, 유디유님, 네, 하루에 턱걸이 3만 개, 푸시업 6만 개 하는 사람인데, 오, 많이 하시네. 고작 저 정도 하면서, 정자세도 아니고 깔짝거리면서 1시간 40분, 네. 아마 유디유님, 운동하시는 사람은 말 이렇게 안 하는데, 한번 저랑 운동 한번 할까요? 보세요. 내추럴 중에는 제가 거의 제일 힘셉니다. 제가 아는 내추럴 중에는. 오케이. 자, 유디윤이 하루에 턱걸이 3만 개, 푸시업 6만 개 정도 합니다. 질문 받습니다. 아하하, 밑에서 님 죽어요, 그러면. 밑에 리꾸님. 그러다 죽어요. 네. 긴 근육 사라니 어디서 개구라를 치냐. 관중이냐, 관심 받고. 제가 뭐 여러 말안 해도 알아서 다 해주시네. 자, 이명재님, 한달 전에 저는 운동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푸시업을 할때 일단 3세트를 잡고 맥스로 하는 겁니다. 정자세로 진짜 못 올라갈 때 이런 3세트 하면 운동과 대박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민경님, 턱걸이 10개, 팔굽혀펴기 30개, 스쿼트 100개. 뭔가 저걸 해낸다면, 뭐, 원펌맨이 될것 같은 느낌. 저, 기본이 안 돼서 헬스장 다녀도 별로 효과가 없더군요. 헬스장 가, 자. 이민경님, SP를 하시기 바랍니다. SP. 오케이? SP 하세요. 헬스장 다니지 마시고. SP 15 이상 하시면 헬스장 그때 가세요. 네. 아마 일반인 중에는 헬스장, 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니지 마세요. 네. 배우러 다니는 건 괜찮아요. 퍼스널 트레이닝을. 근데 그냥 아직 자기 운동도 할지도 모르면서 헬스장 가면 어떡해요. 배우든가. 네.
자, 그 다음에 턱걸이를 푸시업보다 잘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등이 가슴보다 더 커야 나중에 부상 없이 운동 가능하십니다. 자, 오케이. 막 여기서 막 이렇게 싸우시는 거는 제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자, 덤벨은 운동 강도가 낮아요. 턱걸이로 최대한 키우셔야 돼요. 네. 덤벨 턱걸이 씌우면 무거운 거 들으면 되죠. 100파운드, 110파운드 저처럼 한쪽당. 자, 그리고 보시면 자, 턱걸이 하실 때 네가티브 무브먼트 신경 쓰라고. 네, 에드님. 네, 오케이.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브랜든 킴니, 운동 후 무알콜 맥주 마셔도 되나요? 글루텐 들었잖아요. 글루텐이 염증 유발시키죠. 우와. 뒤에 여자분 턱걸이 진짜 잘한다. 중국 여자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잘하죠. 네, 이민우님 턱걸이 할 만합니다. 제이노우님 존경합니다. 좋은 영상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김성곤님, 운동은 역시 맨몸 운동으로 시작해야죠. 네, 그 다음에 자, 영천님 진짜 재밌겠다. 네, 재밌죠. 최인님 진짜 미치도록 살찌고 싶다. 살은 찌면 안 좋아요. 살찌면 안 돼요. 근육이 늘어야죠. 네,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박상영이 너무 길어요. 이걸 보고 있으면 아, 너무 길다고. 아, 그래서 짧게 요새 만들고 있습니다. 짧게.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해서 긁고 매일 제가 자주 물어봐를 찍으면 짧게 될 거예요. 네. 짧게. 그 다음에, 오케이. 김종현님, 요점만 간단히 하시지. 네. 요점만 간단히 요새 하고 있어요. 그 운동하면서 하는 영상을 안 찍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오케이. 구양건님, 테너두님, 살아있어요. 아, 제가 여름에 포토샵 준비할 때는, 사진샷을 준비할 때는 몸이 살아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달에 몸이 제가 좋죠. 네. 오케이. 겨울, 봄, 가을은 제가 그, 몸 휴가 기간. 오케이. 잘 먹고 열심히 하는 기간. 네. 자. 이반님이 개인 정리로 제가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로아님, 감사합니다. 이로우님. 저도 어깨 소리가 나서, 왜 그런 거 했대. 어깨가 소리 나면 안 나는 가동 범위로 하시면 돼요. 네. 오케이. 와. 지금, 자. 영호이님, 스쿼트를 정석 자세로 했을 때 무릎이 상할 일은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정자세라면 무릎이 안 상하죠. 네. 근데 스쿼트 정자세라 함이 다 앉았을 때 정자세일 수도 있지만, 아픈 사람은 다 안 앉아도 되고, 끝까지 올라가서 아픈 사람은 판초만 올라가시면 되고, 안 아픈 범위 내에서 하면 돼요. 오케이? 네. 자, 이반님께서 운동할 때 틀어놓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대요. 제 운동 비디오가.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상구님, 티노조님, 감사합니다. 운동할 때 보면서 하는데, 힘이 나게 합니다. 바벨 들고 하는 스쿼트와 뛰면서 하는 것중 무엇이 더 효과가 있나요? 바벨이 무거운 무게도 효과가 있겠죠. 근데, 체중으로도 뛰면서 충분히 힘들면 체중으로 일단 하세요. 자, JSY님, 기본적으로 맨몸 운동으로 지구력 다지고, 그 다음에 무게 드리라고. 네, 맞습니다. 네. 노지민님. 네. 그 다음에, 탄수화물 로딩은 무엇인가요? 어떤 분에게 적어본 거. 탄수화물 로딩은 일반인들은 뭐할 필요 없고요. 선수들은 뭐제 비디오 방송 뭐 보시지 않을 것 같고. 네. 자, 배다하님, SP가 1시간에 15.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뱅뱅님, 자, 테너주님 정말 좋은 말 새겨 듣겠습니다. 이 영상 운동
이제 좀 감도 잡히고 재미가 붙어 나는 꾸준히 2-3년 차 사람들에게 필수로 봐야 될 영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운동 3년 차고 20대 중반입니다. 항상 운동할 때마다 고볼륨, 고중량에 맹신하면서 운동하다 어깨 부상 나오고 해서 5개월 휴식하면서, 아우, 길게 했네. 느낀 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정답 맞아요. 컨디션 안 좋을 땐 부위당 컨저 뭐 간단하게 끝내고 안 좋을 때는 그냥 뭐 고급자는 쉬시고 초급자는 그냥 적당히 하는 수준?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50, 60 바라보고 하는 거 맞아요. 네. 다안 아픈 게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벌써 영상 보고 운동한 지 5개월째입니다. 조님 말씀처럼 네. 단백질 양은 제지방 곱하기 2.2에서 4.4까지 드시면 돼요. 열심히 하시면. 오케이? 네, 그렇게 하세요. 자, 오케이. 조시바네님. 믿을 만한 트레이너. 네, 제가 뻥은 안 치죠. 뻥 치는 사람 요새 되게 많아요, 진짜. 네. 오케이. 자, 여기 밑에. 미래찬찬님, 테너조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한 달간 체지방 2.6kg 감량, 골격근 0.5kg 증량됐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내추럴로 근육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든것 같은데, 174이고, 골격근량이 35.7인데 40kg 이상 목표로 꾸준히 재밌게 가능하겠죠? 저만큼은 가능합니다. 키가 174. 제가 177에, 지금 제가 뭐, 최고로 좋았을 때, 180파운드. 그러니까 82kg 체지방 3%까지 해봤어요. 내추럴로. 네. 보통 여름에 요새는 포토슛 하면 80kg에 5% 됩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내추럴로 할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이상은 거의 내추럴 아니에요. 오케이.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제시님, 테너조님 영상 감사합니다. 평소 수면을 중요시하는데 낮잠도 근성장이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테너조님 낮잠을 줄이는지, 몇 시간이 적당한지. 낮잠을 제가 잘수 있으면 잡니다. 1시간 정도? 20분에서 1시간. 오케이? 네, 정말 좋습니다. 낮잠. 휴가 가면 잡니다. 제가 잘수 있으면.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윌리엄 훈님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존님, 단백질은 보통 3시간이면 흡수가 돼서 3시간마다 단백질 30g 먹어주는 게 좋은지, 정말 몸 좋아지기 싶으면 나눠서 먹는 게 많이들 좋다고 합니다. 네, 제가 뭐 시합 나가라 그러면, 몸 좋아지라 그러면 하루에 5끼에서 한 8끼 먹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정말 열심히 한다는. 근데 일반인 중에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냥 새끼나 새끼에서 네 지금은 새끼에서 4끼 먹어요 하루에. 오케이. 뭐 주말 같은 경우 뷔페 갈일 있으면 한 끼에서 2끼 먹고요. 자, 오케이. 잘 양준현님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제 운동 영상 유익하고 좋대요. 김태환님. 네, 센스 있고. 네. 오케이. 김익현님, 초보자는 1세트 어떻게 저렇게 함? 일단 초보자는 1세트 열심히 하는 걸로. 네. 네. 그 다음에 김기자님, 제가 마른 편이라 근력 운동 위주로 하고 있는데 유산소 운동은 잘안 해요. 마른 사람들도 유산소 운동은 따로 꼭 해야 하나요? 뭐 굳이 할 필요 없죠. 네. 김기자님, 안녕하세요. 드러님. SP 운동 따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지니까 더 집중하고 강도 있게. 네, 맞아요. 열심히 하세요, SP. 네. 이반님,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엑소솔로미노님, 네. 영상 잘 보고 있어요. SP 따라하고 있는데, 스쿼트 할때 무릎에 딱딱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소리 안 나는 각도에서 하세요. 네, 안 나는 각도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네, 그 다음에, 한소리마님, 네. 한소리마님, 식단은 제 인스타그램 테너조.ca에 식단을 드시고, 그 다음에,
운동은 SP를 일단 하시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릭데커드님, 한국에서 지금 다이어트, 파인애플 식초가 정말 살 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애플사이드 비네갈, 애플 식초 드시는 걸 제가 추천합니다. 파인애플 식초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식초, 애플 식초 먹으면 유기농, 소화도 잘 되고, 장내 박테리아도 건강해져서 다이어트에 도움 됩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갈현님,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고 있고, 등을 넓게 하고 싶은데, 턱걸이 손해 방향 어떻게 할까요? 다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하세요. 오케이? 자, 네. 그래서, 채널주님, 그 다음에, 협 SP님, 영업을 하는 직업이라 많이 걸어 다닙니다. 일하는데 아침에 탄수화물 먹는 게 좋나 해서 여쭤봅니다. 안 먹어서 힘이 없으면 드세요. 걷는 거 정도는 탄수화물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네. 오케이. 강력한 운동을 할때 필요합니다. 네. 자, 오케이. 앵무새님, 요새 어깨가 살살 아파서 어깨 운동이나 스트레칭에 대해 검색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시간을 때마다 할수 있는 좋은 운동 하나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질문을, 어우, 되게 많다. 30분 넘었는데, 지금. 힘들어요. 일단, 다 해야 되겠어요, 오늘, 제가. 여태까지 댓글 남긴 사람들 빨리 해야지. BCA님 웨이는 어디 거 드세요? 디자인 포 헬스 거 먹습니다. 네. 김나리님 여잔데요. 운동 후에 바나나 한 개, 계란 한 개씩 먹어도 될까요? 뭐 드세요. 드세요. 근데 밥이 낫지 않나? 밥 먹는 게 낫지 않나요? 네. 서영준님 턱걸이는 초보자 잘 못하는데 손목인데 나갈 수 있어요. 조심하면 안 나갑니다. 네. 왜 나가요? 다 턱걸이가. 네. 김준검님, 피쉬올 단위가 보통 밀리그램인데 10g이 어마한 양인데 알약의 그램수를 말씀하신 건지, 알약 한개 보통, 1g이죠? 그러니까, 1000mg이죠? 그러니까, 1000ml가 1g이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체지방 빨리 빼고 싶은 분들은 1%당 1g씩 드시면 돼요. 20%는 20g. 그러니까 그 물로 된거 드셔야죠. 그 오일로 된 거를. 네. 제가 먹는 건 디자인 포에스 거 먹습니다. 네. BCA나 글루타민 웨이 드시나요? 예전에 웨이는 올림픽 선수분들이 먹는다. 깨끗한 웨이. 네. 지금 먹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다음에 트레이너 조님, 체지방 20% 이하면 어떡하나요? SP 20만 하면 된다. 체지방, SP로도 체지방은 충분히 빼고요. SP로도 근육량 충분히 늘어요. 초보자는 8kg까지 늘었어요. 오케이? 네. 뺑님, 다른 트레이너에게 물어봐 영상에서, 다른 트레이너 조에게 물어봐 영상에서 다이어트 하는데 빨리 걷게 한다고 하신 분한테 뛰면 얼마나 좋은데 걷냐고 뛸수 있는 상황이면 뛰시라고 하던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 뛸수 있는 사람이면 하루에 2분 정도 전력 질주하면 좋습니다. 오케이? 뛸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프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는 뛰지 않는 게 몸에 좋습니다. 오케이? 네. 현준이 오빠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반님, 고맙습니다. 네, 오케이. 지금 좋아요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신지원님, 조만간 한 달간 배낭여행 가는데요. 여행 중에도 운동을 하고 싶다면 SP가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렇죠. 네. 가장 효과적이죠. 네. 오케이.
아, 지금 SP 되게 사람들 좋다고 얘기하는데, 오케이. 대답을 다한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내일부터는 제가 이제, 내일부터는, 다음 카페, 우리 카페 다이어트 몸짱 바이 트레이너족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질문 게시판 이제 다시 오픈이 됐어요. 자세하게 질문하신 분을 제가 자세하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35분 동안 보시라고 애썼어요. 이거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자세하게 내일부터는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내일은 우리 몸짱 친구들하고 같이 회식합니다. 네. 한 달에 11kg 뺐어요. 11kg 뺀 친구도 있고,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내일 회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